이번 시간에는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차트의 종류, 차트를 만드는 방법, 차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그리고 실제로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차트는 네 가지로 나왔습니다. 세로막대 그래프와 가로막대 그래프, 그리고 라인, 도넛,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왔는데, 세로막대와 가로막대는 사실상 모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제 수직으로 표현하냐, 수평으로 표현하냐, 요 차이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채롭게 쓰기 위해서 세로와 가로를 같이 쓰지, 표현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막대 그래프를 할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범주를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싶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뭐몇 개를 완료했는지 보고 싶은지, 진행 중인 걸 보고 싶은지, 진행 예정인 걸 보고 싶은지, 프로젝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프로젝트가 범주가 되는 거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현재 전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면 그게 X축과 Y축의 배치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다 넣어보시면 돼요. 저는 그럽니다. 자, 프로젝트에서 들어가는 숫자가 있고요. 이 시즌 히야 규리가 들어가 있는 건 그룹화인 거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X축에는 범주고 Y축에는 값을 배치합니다. 근데 노션에서는 X축만 선택을 하면 Y축은 기본적으로 그 값을 세워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X축을 뭘 넣을지, 가로막대 기준으로는 세로축에 뭘 넣을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인과 도넛인데, 라인에서의 핵심은 날짜입니다. 날짜, 기간, 이렇게 시간이 들어간, 시계열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인은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형태의 대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나 많은 할 일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뭐 프로젝트별로 얼마나 많은 업무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시간이 들어가면 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율이 들어가면 도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율, 하나의 원 안에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넛에서는 비율이 가장 중요한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죠. 주간 회의록 및 업무일지에 차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진행 상황에 보면 일자별로 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색깔이 다른 건 프로젝트고요. 각 프로젝트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라인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한 번만 잘 입력해두면 추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차트가 아주 예쁘게 보여집니다. 24년 8월 20일에 고객 인터뷰는 3건에 할 일이 있고, 2월 세미나 기획은 1건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라인에서는 각 날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별, 주별, 월별, 연도별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라인 차트의 표시 대상은 보통은 다 날짜입니다. 다른 걸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셔도 되긴 하는데 크게 이게 그래 표시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라인 차트에서는 표시 대상을 그냥 날짜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프가 떨어지는 게 보이고, 날짜를 선택하면 표시 대상은 기본적으로 수라고 나오는데, 이 수는 개수, 데이터의 수를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태스크에 있는 이할 일들의 수를 전부 다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 세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 차트에선 그래요. 표시 대상에서 마감 일자를 선택하면 이 마감 일자에 들어있는 값들을 세워서 자동으로 수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외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대상이 따로 숫자 속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숫자 형식의 유형으로 들어가 있다면 완료수 같은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는 너무 쉬워요. X 차트에 그냥 X축에 날짜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한번 바꿔볼까요? 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템플릿을 보면, 자, 이 템플릿이 뭐냐면 제가 공개했던 템플릿들의 수를 보여주거든요. 기능은 템플릿이 9개, 분류가 없는 게 1개, 자기개발 템플릿이 14개, 재테크 템플릿이 6개, 취미가 13개, 학업 및 업무가 28개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공유한 템플릿 수. 라인 차트이지만 사실 이거는 막대 차트랑 세로막대 차트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시계열이 나오지 않잖아요. 라인 차트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생성일시 정도로
해서 뭐 연도별로 해서 각 연도별로 몇 개를 만들었는지 시계열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한 형태고, 라인을 좀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스타일 옵션에서 이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선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정렬 기준은 대부분 기존에서 신규로, 그러니까 오래된 날짜에서 최신의 날짜로 옮겨지게 되고요. 정렬 기준 수동으로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표시 대상은 날짜로, 일별로 하고, 0값은 보통 생략을 하게 되는 편이고, 그룹화까지 하면 이제 담당자별로 몇 개의 할 일들을 하는지, 아니면 프로젝트별로 이제 몇 개의 할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그룹핑해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누적은 이제 다 합쳐서 어느 정도 업무 비율이 높아지는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광고 촬영에 할 일이 전반적으로 비중이 낮네, 이렇게 파악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막대와 세로막대죠. 세로막대에서 보면 완료된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가 몇 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몇 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X축 표시 대상에는 진행 예정인 진행 상황을 제가 넣어 두었고요. Y축에는 표시 대상을 PM으로 넣었는데 사실은 요거예요. 이 수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총몇 개냐? 그러니까 진행 상황별로 개수를 세워줘가 되는 거고요. 이걸 그룹화를 하게 되면 PM별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이걸 그룹화를 프로젝트로 하면 프로젝트별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0값은 당연히 생략하는 게 좋겠죠. 정렬 기준은 이제 기본 A to Z로 했는데, 이걸 수동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진행 예정, 진행 중, 완료를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 기준도 마찬가지이고요. 얘는 색깔이 위아래가 바뀌어지겠죠. 색상은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스타일 옵션에 가면 높이가 작게, 중간, 크게, 매우 크게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의 비율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룹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고, 격자선도 이제 스타일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가로막대죠. 가로막대는 표시 대상이 X축, 그러니까 여기가 표시 대상이에요. 그래서 가로막대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Y축, 표시 대상을 Y축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시는 게 편해요. Y축을 먼저 선택합니다. Y축에 뭐 프로젝트 별로 하고 싶다, 그럼 프로젝트고, 담당자별로 하고 싶다, 그럼 담당자입니다. 프로젝트를 해놓고 프로젝트별로 진행할 일을 하면 각 프로젝트별로 몇 개의 할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숫자 속성이 있으면 숫자 속성을 하면 되고, 숫자 속성이 없으면 그냥 개수를 세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도넛 차트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데이터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서는 저는 이 데이터를 표시하는 게 프로젝트명을 선택했고요. 프로젝트명에서 각 슬라이스의 의미를 비용으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각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몇 퍼센트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무료요금제를 쓰시면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워크스페이스 전체에서 딱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차트를 제대로 많이 쓰시려면 플러스 요금제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차트는 직접 진짜 많이 많이 만들어 보셔야 여러분들만의 차트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원하는 차트의 데이터를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주간 회의록 및 업무 일지에 차트가 들어가 있고, 저는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